앞서 모델링한 비대칭형 꽃병과 폴리곤 꽃병을 불러오도록 하겠습니다. 일반적인 큐라 세팅에서 슬라이싱을 하게 되면 이 꽃병들은 이제 안이 꽉 차 있는 상태로 출력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안이 이렇게 차 있죠. 네, 이렇게 출력이 될 텐데 이제 얘를 꽃병으로 출력하기 위해서는 특수 모드에서 외부 윤곽선을 나선형으로 만듦이 체크가 돼야 되고요. 만약 보이지 않는다면 설정창을 열어서 네, 여기서 찾아서 얘를 체크해 주면 됩니다. 특수 모드의 외부 윤곽선을 나선형으로 만듦. 근데 이 외부 윤곽선을 나선형으로 만듦이라고 하는 기능은요, 네, 지금 난리가 났죠. 사실 두 개의 모델링을 가지고 이렇게 슬라이싱을 하면 안 됩니다. 이거는 외부 윤곽선으로 만들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일부러 보여드리려고 이렇게 했는데 하나씩 출력을 해야 외부 윤곽선으로 출력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나씩 그러면 요 외부 윤곽선만 쭉 따라서 이렇게 올라가면서 만들 텐데요. 실제로 출력을 하다 보면 이게 조금 랜덤하게 모양을 만들다 보면 이 경사 각도가 급격하게 변하는 경우에는 이 출력물이 제대로 붙지 않고 떨어질 수 있습니다. 그럴 때는 슬라이싱이 잘못된 게 아니라 모델링 자체가 급격하게 경사가 변하기 때문에 출력을 할 수 없는 모양이라고 보는 게 맞고요. 모양을 변경해서 출력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기본적으로는 조금 두꺼운 노즐을 사용하면 더 좋고요. 그럴 수 없다면 일단 레이어 층 높이라도 좀 올려서 이 외부 윤곽선을 사용할 때는 이 층 높이를 0.2에서 0.3으로 올려서 사용하는 것을 추천을 드립니다. 제가 출력한 꽃병입니다. 실크 필라멘트를 사용해서 그런지 광이 더 잘 납니다. 드라이 플라워를 꼽아놨는데요. 가끔 이 꽃병에 물이 안 새게 하고 싶다, 어떻게 하면 좋으냐 라고 이제 질문을 주시는 분들이 있는데 사실 이렇게 얇은 레이어 0.3으로 뽑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물이 셀 수밖에 없습니다. 물을 담아두게 되면요, 이게 처음에는 안 새는 것 같다가도 이 물의 압력에 의해서 마치 땀을 흘리듯이 물이 찔끔찔끔 새기 마련인데요. 그래서 출력 자체를 두꺼운 노즐에서 출력을 하는 방법이 있을 것 같고요. 아예 외부 윤곽선으로 뽑는 게 아니라 그냥 외벽 두께 자체를 두껍게 만들어서 뽑는 방법도 있습니다. 이 방법으로 만약 뽑고 싶다면 이럴 때는 벽 두께죠. 벽의 레이어의 수를 5번 이상으로 출력을 하는 걸 추천을 드립니다. 자, 이렇게 지금 외부 윤곽선으로 출력을 하게 되면 지금 0.3의 한층의 두께로 이렇게 하나의 벽이죠. 벽이 하나만 만들어지는 거라면 이 외부 윤곽선 기능을 사용하지 않고요. 이걸 사용하지 않고 벽 라인 수는 이제 한 6개, 5개 이상을 사용하는 게 좋습니다. 물을 안 새게 하는 게 목적이니까요. 그리고 내부 채움은 0이죠. 채우면 안 되죠. 내부 채움은 비우고 그
다음에 상단 두께, 위에 두께를 0으로 뚜껑을 닫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하단도 한 4로 좀 두껍게 이 상태로 슬라이스를 해서 출력을 하게 되면 이제 물이 새지 않는 형태로 꽃병 모양을 만들 수 있습니다. 네, 이렇게 만들게 되면 출력 시간도 오래 걸리고요. 그리고 이 방법에서는 이제 재봉선이죠. 이 원을 그릴 때 나타나는 이 재봉선들이 나타날 수밖에 없는 출력물입니다. 그래서 물이 새지 않게 만들고 싶다 하는 방법 중에 하나는 이런 방법이 있을 것 같고요. 또는 아예 안쪽을 레진으로 코팅을 하는 방법도 있을 것 같네요.